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치유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한 67세 건축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제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치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존심이 센 이분이 내가 내 가족도 못 알아볼 때까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하겠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안락사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실제 안락사를 했어요.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불치의 병이라고 규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냐면은 저희 인천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인천의 한 병원장님이 7년간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맨발로 걸으시면서 거의 다 나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인천에 600병상의 양안방 협진병원인 나사렛 국제병원을 운영하시는 이강일 이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 50년간 유명한 한의사로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7년 전에 파킨슨병이 걸렸는데 도파민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더니 하나를 딱 먹었는데 변비가 와가지고 매일 관장을 해야 될 정도로 삶의 질이 막 엉망이 됐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남들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네, 그때 맨발을 걷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집 근처에 청량산을 매일 부축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청량산을 그 황토길을 걸었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혼자서 걷게 되고 손 떨림 현상도 없어지고 누웠다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고 제가 기억력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60년, 70년 전 친구의 이름이 생생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세상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시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제가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아까 혈액이동 효과로 뇌세포가 생생하게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셨고요. 실제 저희 회원 중에 저쪽 김포의 향상공원에 한 분은 자궁암에, 막 요실금에, 그 다음에 뇌졸증에 이런 병으로 계속 고통받으시다가 치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에. 근데 그분도 맨발로 걸으셔가지고 치매까지 지금 많이 나아졌다. 한 달쯤 전에 저희 대무산에 김포서부터 대무산까지 차를 네 번을 혼자서 갈아타고 오셨어요.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의 질병의 치유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치매 환자이겠어요? 치매 환자가 맨발로 걸어서 다 나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웅변해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걷는 것은 당뇨의 원인을 해소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을 하는 그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괴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가면역 질환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당뇨에 해당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한 자가면역 질환은 맨발로 걸으시면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포도당이 내려가지 않는다, 타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안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어가지고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옵니다. 전자가 올라오니까 인슐린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문을
퍽퍽 밀어젖히는, 밀어젖히니까 포도당을 거기다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소와 타가지고 ATP가 계속 생성이 되는. 그래서 아까 ATP가 생성되면서 활력이 충전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포도당이 타기 때문에 혈당량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복 혈당량이 500이 되신 분, 460이 되신 분, 그런 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은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모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당화혈색소가 막 10일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서 항상 관리를 받는데 맨발로 걷고 딱 10일 만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대. 맨발 걷기 10일의 효과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조심하셔서 위험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컨대 황토길이나 이 촉촉한 모래밭 이런 데를 걸으시면은 당뇨의 근원적인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은퇴학교 저 구독자님들이신데요. 자, 우리 은퇴하고 난 다음에 통상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특별히 일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등산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아침부터 등산화 끈 질끈 동여매고 이러고 산으로 가십니다. 자, 신발 등산화 신고 산으로 가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산소는 가득 쌓이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ATP는 계속 소진돼. 그럼 어떻게 돼요? 노화도 더 진행이 되고 얼굴은 검버섯이 피고 쪼글쪼글해지고 자꾸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컨대 막 저 높은 산을 올라가시면은 저기 청계산 같은 데 가셔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쓰러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갑자기 막 혈기가 와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심장을 막거나 뇌혈관을 막는 경우에 건강하려고 산에 갔는데 오히려 건강이 어려워지는 더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한번 해보세요. 신발을 벗고 등산하시면은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시고 더 생생해지시고 더 젊어지시고 활기가 막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니까 더 일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더 생기세요.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병원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주변에 나누면서 그야말로 이타행을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그런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특히 은퇴자들 여러분들께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해주는 것은 바로 맨발 걷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은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